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평이하게 쉽게 내려고 많이 애를 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23번부터 볼까요? 이거 뭐 간단하죠. 이항 정리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전개하였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은 5 콤비네이션 3 2의 세제곱 예 얼마인지 벌써 알았죠? 예, 80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항 정리에 대한 것이 2점짜리로서 과거 이것이 그냥 원래 시험으로 들어갔을 때 3점인데 여기 선택 과목에서 2점이라고 해서 점수를 좀 약하게 줬네요. 그 다음에 24번은 아주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 쭉 읽는 거 그냥 생략하고 마지막 것만 볼게요. 표 밑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예,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은 모두 9명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1학년 1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1학년은 5명이죠. 9분의 5 끝났습니다. 이걸 차라리 2점짜리로 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은 또 25번 볼까요? 25번은 숫자 1에서 5까지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경우는 1, 2, 3, 4, 5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였기 때문에 중복 순열에 의해서 5의 4승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경우는 3,500보다 큰 수를 원했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가 5가 된 경우는 당연히 3,500보다 크죠. 그리고 제일 앞자리가 4가 된 경우도 당연히 3,500보다 크고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가 3이고 그 다음 자리가 5가 된 것이 3,500보다 큽니다. 더 이상 있나요? 없어요. 이와 같이 되는 경우 5가지 5의 세제곱 가지고 나도 5의 세제곱 가지고 쉽지만 천천히 하세요. 나는요? 죄송합니다. 네 자리가 두 개인데 5의 제곱 가지 따라서 구하고자는 확률은 5의 4승이 모든 경우고 5의 3승 그리고 5의 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예,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랬더니 25분의 11이라고 해서 얻어집니다. 중복 순열을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분의 원하는 경우로 이렇게 간략하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빨간 카드 4장, 파란 카드 2장, 노란 카드 1장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은 학생이 있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단, 같은 색의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자, 빨간 카드가 몇 장? 4장. 파란 카드가 몇 장? 3장. 2장이요. 그 다음에 노란 카드, 옐로라고 할까요?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3명 A, B, C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나요? 세 색깔의 카드를 모두 받은 학생이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를 셋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주면 되겠죠. 그 학생은 빨간 카드도 반드시 한 장 이상을 받아야 되고 파란 카드도 한 장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몇 장이 남아 있습니까? 세 장이 남아 있고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줄래?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이것을 누구에게 줄래?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각각 받은 장의 개수를 A장, B장, C장이라고 했을 때 합쳐서 3장이요. 뭐겠어요? 중복, 순열. 중복죠.
3H3이고 나는 계산하면 O 콤비네이션 3 해서 10가지임을 확인했고요. 이 한 장을 누구한테 줄래? A, B, C 셋 중에 하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씩 다 받은 것을 누가 할래? A, B, C 셋 중에 하나 세 가지입니다. 오, 그래 끝났네.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10 해서 90가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복 조합이 들어가 있고 남김없이 나눠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해주면 되네요. 오, 어렵지 않네. 예.